산천이 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로 반실만 되누나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 저기 저 산 밑에 도라지가 한들 한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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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울 금산포 백도라지 한 뿌리 산골에 도라지 풍년일세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야 어여라 난다 지와자 좋다 저기 저 산 밑에 도라지가 한들 한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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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금강산 백도라지 도라지 손 냅시도 멋들어졌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야 어여라 난다 지와자 좋다 저기 저 산 밑에 도라지가 한들 한들 도라지 알려주세요 도라지 타령 자 그럼 도라지 타령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네! 네 오늘 배울 도라지 타령은 저기 이북 황해도에서 전해진 소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북의 소리들이 보통 구슬픈 선율들이 많잖아요. 네. 원래 이 곡조도 수심가처럼 되게 구슬픈 선율이었는데 근대에 와서 1930년도에 와서 대중가요 풍이 가미되면서 신나는 노래 분위기로 바뀌게 된 곡입니다. 네. 네, 가사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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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산천의 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로 반실만 되누나 우리가 나물로 먹는 이 도라지 실제로 꽃을 보신 적 있으세요? 꽃이요? 아니요. 네. 도라지 꽃이요? 네. 도라지 꽃. 보라색. 예. 보라색. 네 맞습니다. 네. 꽃의 그죠? 색깔은 보라색 꽃입니다. 지금 이 보라색 도라지 꽃이 산에 지금 피어 있는데요. 어느 산이냐면 심심산천의 도라지. 자, 이 심은 깊을 심자입니다. 깊을 심자를 두 번이나 썼으니까 깊고 깊은 산 속에 핀 지금 보라색 예쁜 도라지꽃들이 만발한 모습이에요.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로 반실만 되느나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피는 도라지는요 굉장히 뿌리가 묵직하대요. 큼지막큼지막해서 바구니에 한두 뿌리만 캐어서 담아도 가득 찰 정도로 큼지막큼지막한
하다. 금요일까지는 얼마 정도? 왜 그러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경도 시장에 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경도 시장에 가서 물어보시고. 정말 정말 좋은 도라지는 네. 뭐 산삼버금 간다 이런. 아 진짜로. 예, 예, 예. 예.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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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금산포 백도라지 한 뿌리 두 뿌리 받으니 산골의 도라지 풍년일세. 자 도라지 타령 이북의 황해도 은율 지역에서 전해져 온 노래인데요. 금산포도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 포구인데요. 그렇죠. 철강이 나는 산이 있대요. 아, 철강. 네네. 그래서 금이 있는 산이 있는 포구다에서 금산포라는 아, 이름이고요. 여기에는 백도라지래요. 아. 보라색 도라지 꽃도 있지만 꽃은 모양은 그대로인데 색깔만 다른 하얀색 꽃이 있습니다. 아, 또 리미티드네요. 네. 제가 기억하고 리미티드. 하얀 꽃.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백도라지가 피는데요. 이 백도라지가 한 뿌리 두 뿌리가 받으니가 주고받는 받으니가 아니라 뻗으니. 뻗는다. 뻗어나가니. 뻗어나가니까 얼마나 풍년이겠어요. 산에 백도라지가 한창 핀 거예요. 자, 3절.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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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금강산 백도라지 도라지 캐는 아가씨들 손맵시도 멋들어졌네. 강원도 금강산에도 이렇게 백도라지가 피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아가씨들이 산에 이렇게 도라지를 이렇게 캐러 다녔나 봐요. 그런 모습 아, 손맵시가 멋들어졌다. 아, 예쁘다. 예쁘다 하는 내용이에요. 네. 자, 이 위에는 딱 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냥, 네, 그냥 이타령 구절이고요. 네. 저기 저산 밑에 이타령. 도라지가 한들한들 피어있는 모습을 후렴으로 부르고 있는데 후렴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 이게 많이 불려지는 버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도라지 타령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저희가 배워볼 텐데 선생님 네. 한번 쭉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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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산천에 도라지 한두 대바구니로 반실만 되누나 이렇게 네. 됩니다. 오~ 아니 굉장히 익숙한 민요긴 네.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흔히 불렀던 그 가사와 조금은 다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현행 교과서에 다 도라지 타령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많이 백도라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네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익숙하신데 그렇게 불러도 무방해요. 하지만 오늘 원래 부르는 곡은 네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로 예, 이어가는군요. 네네. 저희가 또 제대로 배워봐야죠. 네,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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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 때가 됐어요. 자, 선생님 가르쳐 주시죠. 네. 네.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시작! 도라지 도라지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그 다음 도라지 시작! 도라지 네 지소금에서 도라지 시작! 도라지 그렇죠. 자 붙여보겠습니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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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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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괜찮았어요? 네네 잘하셨어요. 네네네. 넘어가 볼게요. 네. 심심산천에 시작. 심심산천에 받침이 있는 이 한글은 심심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심 여기서 미음 받침을 한번 붙이고 네. 심 여기서 붙이고 예 그렇게 먼저 받침을 붙이고 지소금을 하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심산천에 시작. 심심산천에 도라지
그러면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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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산천의 도라지. 네. 여기까지 한번 네.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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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산천의 도라지. 대누나까지 네. 네, 이어서 한두 뿌리만 해여도 대바구니로 반실만 되누나. 아리랑 노들강변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유행했던 도라지 타령은 유성기 음반으로도 판매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 노래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도라지. 받침이 있는 이 한글은 삼각형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심 여기서 미음 받침을 한번 붙이고 심 여기서 붙이고 심심산천에 심심산천에 한두 하한도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후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네. 에헤이오, 에헤이오, 에헤이야. 저기 저 산 밑에 도라지가 한들한들. 아, 그러면은 지금 후렴. 네. 에헤이.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야. 그러니까 쓰여 있기는 삼음절이 쓰여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소리 발음을 할 때는 에헤이요. 헤이요. 이렇게 가죠. 예. 해와 요 사이를 잇는 사이 발음 이가 살짝 껴 있는 것 같이 예. 읽어주는 것이 자, 좋아요. 배워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네. 끊어보겠습니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여기까지 시작. 에헤이요. 에헤이요. 네. 에헤이야. 시작. 에헤이야. 네, 뒤가 올라가죠. 네. 에헤이야. 이거예요. 시작. 에헤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 경과음에 약간 다른 길을 갔다 오시는 분이 있어서 따로 했는데 네. 지금은 맞게 하셨습니다. 네. 네. 이따가 나올 수도 있죠. 네.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야 시작.
자리에서는 굳이 강조하지 마시고 네. 저기 저 산 밑에 이렇게 시작 저기 저 산 밑에 도라지가 시작 도라지가 한들 한들 시작 한들 한들 그렇죠 네 여기서 왼쪽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표정 한 번만 적어 뭔들 뭔들 한들 한들 네 한들 한들 이거예요 시작 한들 한들 그렇죠 됐지? 됐지? 근데 선생님 예. 원래 도라지 타령에 네. 이 후렴 말고도 또 다른 후렴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저기 저산 밑에를 네. 어 네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다 녹인다 이런 식으로 아, 네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네, 다 녹인다 아, 예전에 그렇게도 사설에 있었어요 뭐 네. 지화자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네, 지화자를 지금 지화자 좋다? 얼씨구모 없어요? 네. 뒤에 얼씨구 있는 거? 얼씨구 네,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예. 있습니다 후렴 버전이 한 세 개 정도가 있고 네, 근데 요게 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그렇군요. 사설입니다 네. 이 노래가 장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새마치 장단이고요 새마치. 네, 지금은 새마치.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조금 천천히 했어요 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조금 더 겉든 것들한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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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네. 후렴 부분 한번 쭉 한번 선생님 불러주시면 저희가 따라해 볼게요 네네네 네. 후렴 이어볼게요 에헤이오 에헤이오 에헤이야 어여라 난다 지화자 좋다 저기 저 산 밑에 도라지가 한들 한들 이렇게 됩니다 네 같이요 시작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야 어여라 난다 지워자 좋다 저기 저 산 밑에 도라지가 한들 한들 도라지 타령은 세 가지 버전의 후렴이 존재하는데요 차분하면서도 멋들어진 경기민요만의 특유의 흥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쓰여있기는 삼음절이 쓰여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소리 발음을 할 때는 에헤이요, 헤이요 이렇게 가죠. 에헤이요, 에헤이요 여기까지 시작 에헤이요 에헤이요 네. 지워져 좋다 이러고 그냥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워져 좋다 저기 저산 이렇게 넘어가서 짚으니까 네, 네. 이어가는 자리에서는 굳이 강조하지 마시고 네. 저기 저산 밑에 이렇게 시작 저기 저산 밑에 도라지가 자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 볼게요 은율금산포 백도라지 네네. 네 한번 쭉 불러봐 주시겠어요? 같은 선율에 이제 가사만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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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백도라지 한 뿌리 두 뿌리 받으니 산골에 도라지 풍년일세 이렇게 됩니다. 거의 똑같네요. 글씨가 조금 많아진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네. 이제 배워볼게요. 앞부분은 같아요. 네. 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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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똑같고 네. 그다음 한번 그래도 불러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저희는 저희를 못 선생님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약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도시 시작.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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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다음 은율 금산 보시다. 은율 금산 보 네. 은율 이렇게 붙여야 돼요. 네. 시다. 백도라지 자, 우리가 글씨로는 금산포 이렇게 쓰여 있지만 연결해서 읽으면 금산포죠. 입술 발음처럼 읽히죠. 금산포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너무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산포 백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미음 받침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금산포 네 발음하는 그대로 네네. 네네. 그러면 쭉 이어서 도라지부터 백도라지까지 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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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금산포 백도라지 시작.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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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금산포 백도라지 그렇죠. 네. 네. 좋다. 그다음에 한 뿌리 두 뿌리 여기까지 해볼까요? 시작. 한 뿌리 두 뿌리 네. 받으니 시작. 받으니 산골에 도라지 시작. 산골에 도라지 풍년일세 풍년일세 그렇죠. 네. 네. 그럼 한 뿌리부터 풍년일세까지 네. 이어서요. 한 뿌리 두 뿌리 받으니 산골에 도라지 풍년일세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연결하겠습니다. 시작.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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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 금산포 백도라지 한 뿌리 두 뿌리 받으니 산골에 도라지 풍년일세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3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같고요. 네. 비만 가사가 다릅니다. 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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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금강산 백도라지 도라지 캐는 아가씨들 손 맵시도
백도라지 여기까지 자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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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금강산 백도라지 도라지 캐는 아가씨들 손 맵시 저는 봤어. 네. 손맵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네, 네. 쇼리 씨가 네. 손 손맵 받침을 조금 뒤에 붙이시는 게 편안한 손맵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깨물라고 그랬어요. 손맵 그렇죠. 네. 그렇죠. 손 아우 아우! 네.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3절도 네. 저희가 한번 톡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네, 하죠. 같이 해볼게요. 시작!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강원도. 강원도 금강산 백도라지. 도라지.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만큼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한 경기 민요 도라지 타령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산포백 이렇게 살짝 미음 받침처럼 익혀지는 거. 백도라지 침을 조금 뒤에 붙이시는 게 편안하죠. 손맵 그렇죠. 손맵 그렇죠. 손맵 멋들어져